세 번째 유형으로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글로벌 투 로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해외에서 왜 국내 대학을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그와 같은 성장 과정, 학습 과정을 거쳤던 학생도 포함되고, 그리고 국내에 몸은 있지만은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그리고 자사고의 그와 같은 국제반 경우는 거의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녹화하는 경우가 바로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가 되겠습니다. 흔히 글로벌 투 로컬 모드,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분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재외국민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상사 주재원, 그리고 영주 교포, 그 외에 기타 재외국민 등 재외국민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부모의 자격이 재외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일정 기간 해외에서 거주를 할 때 해외에서 국내 대학을 보다 더 수월하게 지원 가능하게 해주는 재외국민 특례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전 교육과정 재외국민 특례 전형, 흔히 얘기하는 12년 특례 전형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하고, 그리고 연속 3년, 그리고 비연속 대학별로 다르지만은 대개 4년 이상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학생들의 체류 기간의 절반 정도를 부모의 체류 기간 또는 부모 중에서 보호자의 체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이 있습니다. 이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는 2021학년서부터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입시 과정을 어느 정도 통일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그와 같은 자격 조건을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여된 그와 같은 한국 대학 가기는 흔히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특히 상사 주재원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예전처럼 수월하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학생들보다 힘들어지는 역차별 상황이라고 또 재외국민 학생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특례 자격을 갖추었지만 대한민국 내의 국내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겠다는 차원에서 해외고 졸이지만은 수시 기준으로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왔지만은 국내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수시 특별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그와 같은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 로컬,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는 바로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 있고, 이와는 별개로 수시, 특히 특별 전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대학 가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해외고생들에게 상당수 그 지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는 바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부분에 대한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